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은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을 팔아버린 매국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한테 다 갖다 바친 여적죄입니다. 죄 없는 대한민국의 멀쩡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권력 찬탈자 쿠데타 주동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세계에 가서 원전 사달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완전히 망쳐버린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죄를 지은 미래의 모독죄를 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뒤에다가 음악 트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한번 죽이고 또다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또 죽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없을 때고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정하고 내가 모든 걸 덮어서고 갈 테니까 문재인만 끌어내리가 정권 교체하자. 이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또 한 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 뒤에다가 빈소를 또 한 번 꽂는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 단절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면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쿠데타가 그들은 성공한 혁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이라는 가족 사기단 두목을 법무부 장관에 놓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국이라는 자가 문재인의 아킬레스가 돼버렸어요. 문재인의 아킬레스 조국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정면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창당하고 창당 이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음해와 모략과 거짓 선동에 우리 공화당을 과거 대한애국당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살았어요. 왜?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중동에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은 불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좌파들이야 원래 우리 공화당 눈에 가시겠지. 자기들 코앞에 천막 당사치고 문재인 끌어내자고 하고 문재인한테 문재인 정권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문재인한테 대통령 해지하지 않고 문재인 씨 정권,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 정권. 왜 씨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는 거고 문재인 씨 정권은
문재인 당신은 정권의 수장도 아니고 개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기 코앞에서 떠드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사실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초동에 10만 명 모인다. 거짓 촛불에 1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공화당의 오늘 집회의 인원이 서초동 모이면은 그들이 10만 명이면은 우리는 100만 명이라 얘기해야 될 겁니다, 아마. 서초동을 갈까 말까 대단히 고민을 했는데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서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탄핵 주동 세력, 윤석열이만 아니었으면은 오늘 서초동 가서 촛불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촛불 세력들, 종북 좌파, 친북 좌파, 반미 세력들, 광화문으로 오란 말이야.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은 광화문에서 2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자근자근 실보면서 탄핵했고 광화문을 해방구 만들었던 너희들이 우리 공화당에 우리 태극기 혁명 전사들하고 정말 한판 붙어보자나 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다가 또 김병준이 좋다고 얘기하다가 홍준표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그러다가 지금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 박근혜 대통령 묻어놓고 황교안으로 다 뭉치가지고 황교안만 끌어내리면 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너가 2년 반 동안 너것들이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110명, 120명 있을 때 자유한국당이 뭘 했는데 다음 총선만 이기면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고 그렇게 한다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들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조중동 문화일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이 있던 보수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고 편집 논설위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구독자 모으려고 홍문종, 조원진,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놈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함부로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지 말아버리.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누구를 막론하고 위대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느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이간질시키고 어느 누구도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우리 공화당을 욕하고 홍문정 대표를 욕하고 조원진 대표를 욕하면은 여러분은 융당 폭격으로 그들을 조져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시절과 우리 공화당 동지 태극기 혁명군이 있는 시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문재인이한테 체제 지 마음대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누가 문재인이한테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 앉히라고 권리를 줬어요? 누가 문재인이한테 멀쩡한 원전 폐기하라고 어느 국민이 동의를 했습니까? 누가 문재인이한테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지 마음대로 바꾸고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전부 국공립화로 만들겠다고 누가 문재인이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면은 문재인하고 싸워야죠. 싸워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면은 문재인은 100번도 탄핵되고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저항군을 발동하여 문재인을 탄핵하자! 10월 3일날 많은 애국국가 국민들이 모일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문재인 퇴진과 조국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요구하는 세력이 주축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이 투쟁의 성공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국민 여러분, 태극기 혁명정사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저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기 위해서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앞으로 어느 언론 방송이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고 또 제2의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당원 동지들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또다시 대통령을 죽게 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너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홍문정 대표를 음해하고 조원진을 음해하는 세력 또한 목숨 걸고 맞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을 믿고 애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오늘 날이 좀 덥지만은 서초동 가려는 마음 그대로 가서 광화문 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21대 총선의 모든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모든 키는 박근혜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태극기 혁명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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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